할렐루야. 네. 이제 저도 식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알아봐주고 또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저는 항상 올 때 기도도 하고 오지만 또 여러분이 저를 또 알아보고 인사해 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임재 지사님 또 막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네네.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와야 올 수 있습니다. 임재 지사님은 이제 학교를 다니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됐냐면 설교를 네네. 아이, 잘한다고 해야죠. 아, 짧게 하는 목사라고 분명히 바로 나오시는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제가 처음 와서 뵐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얼굴이 환하고 또 행복 넘쳐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분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곳이 결국 예,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 천사 같습니다. 네, 네. 남자만 다 있어도 천사 분위기가 나는군요. 대단합니다. 자.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고개 숙인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개 든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뭔가 맨날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다시 여러분을 설득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굳히기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계속 확인되면서 맞아, 맞아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다시 존재감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1차 투옥됐을 때는 자유롭게 다니다가 이제 투옥돼서 냉기 가득한 곰팡이 냄새나고 그리고 폐쇄 공포증 딱 걸릴 만한 그 공간에서, 지하 감옥에서 이제 여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같은, 영적 아들 그리고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청결한 양심. 요즘에 청결한 양심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이 많았어요. 디모데는 눈물을 봤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끔씩 보면 디모데를 보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또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죄 때문에 통회도 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의 눈물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제 그런 디모데에게 또 약점은 있는 거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위장 안 좋은 분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해줬고 또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트라 A형인가? 아무튼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가요? 위장 그리고 두통.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꼭 유서와 같이, 유서와 같은 내용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제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고 또 그러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렇지만 고난 속에 꼽힌 인생인데 디모데 네가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디모데 너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갇혔잖아요. 근데 자기라도 안 갇힐 수 있겠어요? 자기도 언젠가 진명수배 받을 수 있고 예,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소심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렇죠? 요즘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있는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천국을 누려도 되는데 항상 비교하고 비교하다 지옥을 맛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안전지대는 어딘가? 참으로 나에게 나는 안전한 자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예, 안전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안전한 자, 평안 속에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인생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걸 보았고 돌에 맞아 쓰러진 것도 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중상모략과 또 많은 사람들의 질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뇌하고 아파하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사람인지라 조금만 자기 컨트롤 못하고 자기 조절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순간 훅 넘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 아시죠? 인생은 다 약합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인생은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디모데에게는 절대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서 안 된다.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빚진 우리가 왜 그렇게 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고 첫 번째 권면을 했습니다. 원래 디모데가 이제 안수위원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위원 중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안수위원들이 안수할 때 안수라는 건 위임입니다. 위임. 너는 이제 목사로서 에베소, 고린도 어느 장소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임명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 안수식을 통해서 사도 이제 디모데는 이제 어때요? 복음 선포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안수의 의미는 이제 기름 부음이거든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런 기름 부음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할 때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성령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소심한 디모데에게 임하니까 디모데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근데 그 지속돼야 되는데 어때요? 가끔씩 핍박이 오고 관계심을 통해서 사람들 말이 들려오고 현실이 갑자기 앞에 딱 다가오면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그때 누렸던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불이 붙었던 디모데가 그 불이 약간 식어지는 것을 보고 사명의 불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고취되어야 되는데 얕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너 그때 뜨거웠던 그 위임식 때 성령이 임했고 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줬던 그 능력이 있어서 담대했던 그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첫사랑 있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최적의 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새벽 예배드리죠. 또 이 시간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강사가 한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수지 목사님이 강사님을 선별하거든요. 근데 최고의 강사진을 이렇게 포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책임지고자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한 분 한 분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네네. 아, 저도 이제 이런 멘트를 쓰네요. 그만큼 여러분이 편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 똑같아요. 고민 많고 힘든 일 많고요. 자,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이 불이 막 이 식어지 숯불이 열이 이제 예, 식어지고 그래서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부지깽이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작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뜨겁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상승하기보다는 이 유지도 하기 힘든 만큼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막 깨우는 거고 막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에게 막 기도의 불을 지펴주는 거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뜨겁게 애호를 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불 더 지피고 싶죠? 뜨거운 열정 갖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동원 지사님처럼 귀한 찬양을 하시는 분도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 뭐 멀리 지방에서도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무조건 최고의 정예의 용사로 신앙의 국가대표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랬죠? 그 중심, 이 중심에서 여러분이 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리고 열망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도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재산이고 그게 남는 겁니다. 자,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그 영적인 그 세계에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여기 두려운 마음이란 헬라어 퓨뉴마 네일리아스라는 말인데 소심한 마음 또 비겁한 영 자, 이런 영이 임하면 의기소침하게 돼요. 그냥 누가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예, 그 풀이 자라다가 떼약볕에 그냥 꼬꾸라지듯이 그냥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한번 나에게 상처만 주면 이제 다 필요 없어. 예전에 예수 믿었던 거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을 누가 주려고 하죠? 예, 마귀가 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 이런 걸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쪽에 있다면 이건 누가 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스스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되지. 의기소침하면 안 되지. 소심한 영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은 이런 걸 주지 않고 우리에게 뭘 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답니다. 자,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 게이트가 열려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내 감정, 내 기질, 내 스타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 그게 표현되는 거죠. 그 강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세속의 줄기찬 도전에도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아가페스로라는 말인데 우리를 사망과 저에게서 건지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불강력적인 막을 수 없는 사랑이죠. 자,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예, 강력하게 임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네, 옆에 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보이면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것이고 딱 봤을 때 그냥 웃음이 나오면 여러분은 희락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네네 아무쪼록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 받아봐야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한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랑하면 모든 걸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자신감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느낄 때마다 눈물도 나지만 예, 감격과 함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을 때 아이들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지만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새신자로 왔던 분이 저보고 운동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비실비실한 스타일인데 운동 안 합니다. 뭐 보고 저보고 운동하냐고 배가 안 나왔대. 그래서 아니 그거야 뭐 내가 밤에 야식 안 먹고 또 남들 배부르게 먹을 때 나는 딱 숟가락 놓으니까 그런 거지 운동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감동을 먹으면서 목사님은 절제 은사가 있나 봅니다. 자기들 안 된대. 있으면 다 먹고 막. 여러분 요즘에 그 정크푸드라는 말 아시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뭐 피자, 치킨, 뭐 그런 탄산음료 이런 거 먹으면 성인병 많이 먹었을 때 이제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알면서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이 절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음식부터 절제가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육체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부모님 물려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육체를 너무 소홀히 하면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인 건강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영혼의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보 폭식, 정보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버 갖고 있는데 굴뚝기도는 안 보고 맨날 임재 방송 거기만 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예, 폭식이에요. 한쪽으로 가서 계속 폭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또 찬양을 들으려고 이제 채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한 30분 지나서 보니까 축구 경기를 보고 있어.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복싱을 보고 있어. 아, 이게 이렇게 막 빠지는 거구나. AI가 막 이것도 보여주고 저 이것만 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자극적이네. 한번 또 뭐 뭔지 한번 전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한 시간 지나갈 때 있죠. 이렇게 하면 영혼이 건강하게 있어요, 안 건강하게 있어요? 아무거나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피값으로 샀어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왕노릇 할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된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잘못된 어떤 편향적인 정보라든가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보고 들으면 뇌도 과부하가 걸리지만 영적으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과 이 절제의 삶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정말 절제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찬양 이렇게 이동원 집사님 부를 때도 마음 같아서는 막 나가서 춤추고 싶은데 절제 은사가 있어갖고 안 나오셨어. 그렇죠? 예.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우르르 나오면 진짜 아이 여기가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춤추며 이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어느 정도 춤춘지 아시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절제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방법은 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뭐 건강 이런 거 먹으면 성인병 걸린다. 여러분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이 장수 마을이었는데 피자와 치킨과 콜라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 장수 마을 이름이 사라졌답니다. 그 단순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절제가 안 되는 식단으로 인해서 그 유명했던 마을이 장수 마을이 사라지는 이름에서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반드시 절제가 있어서 좋은 열매를 계속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이런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하라고 해도 여러분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예배 드리지 맙시다 하면 아우 잘 됐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생명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길을 찾고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냐고. 이게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고 당연히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어떻게 키우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분별을 갖게 되고 그 분별을 가진 지혜 있는 자는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유래는 헬라 시대에 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도시와 도시가 전쟁을 치르면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노인네들이나 또 이제 자녀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승전보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지면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을이 그냥 불탈 수 있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어요. 승리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승리했어요. 누군가 그 승리를 그 도시에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그 도시를 향하여 한 사람이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유앙겔리온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소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학교 우산 가지고 올 때 숨었어요. 그냥 싫어서. 근데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오면 와 우리 엄마 왔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러지? 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근데 주위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학교 오면 애들이 다 숨는 거예요. 우리 야 너희 아빠 왔어 이름 막 대가면서 친구들끼리 아버지 이름 막 외워갖고 막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야 너희 아버지 왔어 그러면 얘가 숨어요 막.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키울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식들은 그 사춘기가 뭐라고 또 살면서 왜 부모를 부끄러워하냐 이거죠.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음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완벽한 복음 승리의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는 절대 승리자가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말하시고 이제는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삶으로 말하세요.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는데 저희 교회 이제 평신도 사역자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대출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 그러면서 뭐 선물을 고객들한테 주면 아 이렇게 어려운데 왜 선물을 이렇게 주냐고 그러면 이분은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풍요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선물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우리 소극적으로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교회 가주세요. 이런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대놓고 자신감 있게 아, 주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모든 서포터 되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 나눕니까? 당당하게 그냥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쳐다본대요. 예수님 믿으면 저런 자신감이 있나 보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그럼 나도 교회를 가봤으면 좋겠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겨우 전하는 수동적인 이제 복음 전달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냥 자신 있게 가면 된대요. 근데 막 겁먹고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분이 싫어하겠지. 그럼 이 다음에 이 레퍼토리를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된대.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가서 딱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복음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원래 안에 있었던 열정 다시 계속 지펴라. 지금 여러분 계속 지피고 있는 겁니다. 애열시키십시오. 식는 분은 한 분도 없고 계속 뜨거워지는 분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대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